3.1절인 오늘이 가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부심 제대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 열사가 보그지에 등장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베라는 작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인데요. 전 세계 아티스트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준 여성을 정해서 프랑스판 보그 표지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요. 미셸 오바마, 마돈나를 포함을 해서 또 다양한 분야 여성들이 주인공이 됐다는데 그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가 주인공이 된 거 아, 진짜 인정 아닌가요? 역사 속 유관순 열사가 파리에 등장할 때 방탄소년단은 또 새 역사를 씁니다. 5월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스타디움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 런던 공연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객석 규모만 약 9만 석인 이곳은 퀸의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가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거기 진짜 장난 아니게 크다던데 아, 벌써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함성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흥 부자들 아니겠어요? 흥 많은 민족답게 떼창으로 호응하는 모습에 해외 스타들도 푹 빠졌습니다. 열렬한 팬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신선함과 또 감동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팝의 전설 폴 매카트니와 같은 정상급 스타들까지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수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지나친 떼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한국에 홀린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마이갓에 빠진 외국인들. 아, 최근 출시된 한국판 좀비물 킹덤 이야기인데요. 한국판 모자 컬렉션? 밥을 먹을 때도 좀비에 쫓길 때도 한국인들은 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모자를 바꿔가며 쓰냐 이런 궁금증이 폭발한 겁니다. 게다가 이름마저 가시니까 약간 좀 반할만하지 않나요? 제작진은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따봉!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물건이 해외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바로 이 홈입니다. 왜지? 경북의 한 대장장이가 만든 호미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아마존 원예용품 톱10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도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외국인이 반한 이템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다묘! 우리나라에서 촌스럽다고 놀림받는 이 다묘가 해외에서는 글쎄 없어서 못 판대요. 구매한 사람 79%가 만족도 5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I love it을 외치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전통 물건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 부심 뿜뿜 차오르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가 한국 물건 어세버 올랄라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전통 소품인 보자기의 영감을 받아서 스카프 제작에 나섰답니다. 아, 실제 제품명도 보자기의 예술로 우리 단어를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전통이 정말 멋스럽죠. 여러분의 한국 부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소식은 무엇인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솜 선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구독,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